자, 이 사람은 관상으로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이 교직이 맞아. 공무원 스타일. 공무원 스타일이 맞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공부를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많이는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중간에 있잖아.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, 앞으로 이제 향후 뭐 잘 먹고 잘 사냐 이거 아니야? 이 사람은 숨기는 게 많고 내면에 표시를 못 하는 게 많아. 뭐라 그럴까?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많이 숨기고 있지. 잘 표현을 안 해. 자, 얼굴 속에 이 가려진 그 아픔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잘 표현을 안 해.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많이 숨겨. 그렇기 때문에 남이 잘 이 사람이란 이 영탁이라는 사람을 잘 몰라. 친한 사람 뭐는 안다고 그랬지 진짜 이 사람 속을 아는 사람은 없은 것 같아. 아, 그냥 그만큼 외롭다고 그만큼 또 자기가 외로움을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거겠지. 자기의 어떠한 이런 상황을.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감당하고 자기 혼자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.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.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없으니까 건강 잘 챙기고 운전 특히 조심하고 운전하나? 운전 뭐 매니저가 해주셨죠? 그래 달리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아무튼 달리는 걸 좋아하시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놀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한번 놀래고 크게 한번 놀랬었어. 놀래서 이런 조금 잔 소음 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민감한 편이야. 그리고 건강을 좀 많이 챙기는 게 좋겠어. 건강 많이 챙겨라 그래. 이게 왜냐면 심장이 안 좋은가 뭐가 안 좋은가 아무튼 숨 쉬는 데 좀 뻑뻑해 아니면은 가슴이 답답해. 그러면 얘는 몸수로 분명히 뭐가 있으려나 봐. 어머니가 이쪽에 계시니까 뭐 어련히 잘 빌어주시겠어.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아픈 상처가 이제 빛을 보는 형국이니까 건강만 조금 챙기면 되지 않을까 싶어. 내년 9수하고